김동범의 낚시사랑 그 24번째 이야기. 겨울하면 떠오르는 송어. 벌써부터 송어 낚시를 즐기는 조사님들이 가득한 이곳. 근데 이게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? 고맙구나. 엄청난 방류량으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송어들. 오늘은 어복력 김지우가 떴다. 면이 안 산다. 겨울을 만끽하며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송어와 따뜻한 실내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바다 낚시까지. 실내와 실외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겨울 낚시를 즐기고 싶은 조사님들에게 안성맞춤. 과연 어복녀 지우씨는 어떤 어종을 낚아낼지. 김동범의 낚시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놀러오세요. 예.